AF-S 니코르 58mm F1.4 G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렌즈의 무한대와 최단 촬영 거리를 왕복하는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렌즈는 SWM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입니다. 그렇지만 대구경 렌즈를 탑재한 렌즈로서 AF 속도는 종래 50mm F1.4 G 렌즈에 비해 소폭 느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렌즈캡을 제거한 상태에서 간단한 샘플 세트를 통해 촬영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거리 피사체와 중간거리 정도에 해당하는 중간거리를 왕복하는 속도의 비프음을 듣고 계십니다. 거의 동일한 지점에서 AF는 상당히 빠르고, 근거리와 중간거리의 AF 속도는 준수한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경 F1.4의 대구경 렌즈를 채택한 렌즈로서 F 성능은 평이한 그런 느낌이지만,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특별히 AF 성능에 관련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